자자자 여기 있네.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잘 자렴. 이게 내 기회야. 내가 간다. 쉽진 않았어. 뭐였지? 겁먹지 마 얘야. 저리 가. 잡았다. 아! 으아! 아! 네 얼굴이 왜 그래? 잘못된 방에 왔나 봐. 나 완전 괴물 같잖아. 안 돼, 이건 안 돼. 멋지다. 넌 여기 어울리지 않아. 네 세상으로 돌아가. 제 새엄마가 해주실래요? 난 준비 안 됐어. 집에 가. 얘를 어쩌면 좋지? 제발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인 한 번만 하면 돼요. 뭐 하는 거야? 말도 안 돼. 아, 안 돼. 과연 이제 비슷해졌죠? 안 돼, 하지 마. 뭔가를 해야겠어. 바로 이거야. 변신 돌림판은 어때? 준비됐어? 데디랑 나는 아기가 갖고 싶었지. 근데 괴짜는 아니야. 널 더 낫게 만들어주자. 최고의 옵션들이 여기 있어. 운이 좋아야 되는데. 어? 누구지? 괴짜는 안 돼, 제발. 훨씬 낫네. 신난다. 좋았어. 저 뱀파이어 되는 거예요? 송곳니는 어떻게 만들어요? 걱정하지 마, 나랑 같이 가자. 안녕하세요. 제 딸이 뱀파이어 송곳니가 필요해요. 문제 없죠. 근데 계산 먼저 얘기해 볼까요? 아니 뭐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할 수 있죠, 네? 유감이지만 꿈밖에 못 꾸겠어. 그렇게 많은 돈은 없는데요. 그럼 도와드릴 수 없어요. 안녕히 가세요. 집에 가자, 딸. 아니, 제발요. 알겠어, 딸. 눈 감고 있어. 선생님, 어른들의 방식으로 해결해 볼까요? 감사해요, 선생님. 가자. 나한테 뭘 한 거야? 언제까지 저러려고 하는 거야? 저 여드름 좀 봐. 좀 없애야겠어. 아, 안 돼. 이거면 될 거야. 커피가루를 스크럽으로 쓰는 거야. 우와! 냄새 너무 좋다! 이게 다가 아니야, 아가. 드럼트릭! 내 피부 멋지다! 문제 없어. 고마워요, 마미. 커피가 한 거야. 어? 이게 왜 이러지? 내 딸이 이거 쓸 수 있겠는데? 안녕하세요. 이거 포장해주세요. 널 포장해야겠는데? 상자에서 어떻게 나간 거야? 들어가! 어, 오해해요. 저 꺼내줘요. 전 장난감이 아니라고요. 방음이 필요하겠어. 안 돼. 좋아, 당신이 원한 거예요. 저기 그냥 장난이었어요. 그럼 더 나은 장난을 생각해봐요. 난 내가 원하는 걸 가져가야지. 딸, 이건 네 거야. 우와, 립글로즈 키트잖아. 여는 거 도와줄게. 여기 우리 재료들이 있네. 안에 있는 걸 섞으려면 모든 통을 다 열어야 돼. 물을 좀 더하고 컨테이너를 채우자. 네 차례야. 색 선택해봐. 난 뱀파이어니까 당연히 빨간색. 좋은 선택이야. 아주 예쁠 거야. 멋지다. 이제 이걸 용기에 부어주면. 붓게 두자. 됐어. 한번 발라봐. 이렇게 빨리요? 발라볼게요. 너무 좋다. 난 뭘로 하지? 자연 립글로스야. 고마워. 그럼 또 발라볼래? 딸, 너 손이 왜 그래? 왜요? 그 장갑 끼게 해주세요. 안 돼. 뭔가 생각해내자.
자, 이거 써봐. 금방 모든 게 반짝반짝 빛날 거야. 걱정하지 마. 나 네일 아트 자격증 있다고. 이 해결법이면 더럽고 못생긴 손톱을 해결할 수 있어. 와! 프룸 트릭! 슈퍼 거품이 준비됐어. 이제 손을 집어넣어봐. 맘이 무서워요. 으아! 어떨? 중화제 어딨지? 제 손톱은 어딨어요? 안 돼! 아, 내 장난이 통했어. 어떻게 이걸 속에 쓸 수가 있어요? 봐요, 다 괜찮아요. 저랑 그 손톱도요. 이렇게 예뻤던 적 없어요. 아, 여러분, 제가 딸한테 장난치는 걸 보고 싶으시면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세요. 분명히 엄청난 장난이 될 거예요. 난 뱀파이어처럼 전혀 안 보이잖아. 마미가 화장품 다 가져갔어. 멋진 화장 없이 어떻게 뱀파이어가 되지? 어? 이게 뭐야? 이리 와봐. 다 보여줄게. 이거 돌려서 얻어라. 게임이야. 봐봐. 이게 첫 번째 상이네. 마스카라. 이제 네가 해봐. 어렵지 않을 거야. 아, 화장품 갖고 싶었는데. 이거 화장품보다 더 좋은 거야. 보여줄게. 일시 타투는 네 스타일 멋지게 해주는 좋은 거야. 우와, 나비 아이라이너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너무 잘 어울린다. 내 타투도 보여줬었나? 아, 이 손들. 내 장난을 시작할 시간이 됐어. 재밌는 게임을 같이 해볼까? 깜짝 놀란 얼굴이 내 승리의 상징이야. 준비됐어. 다음은 뭐지? 아, 이거 수상한데. 컵 아래에 뭔가 상금이 들어있을지도 몰라. 그럴 줄 알았어. 대박이다. 다음은 뭐지? 우와, 난 운이 좋아. 행운의 여신은 내 편이야. 마지막 100달러. 안 돼. 마미가 그랬어요? 이 표정 네가 봤었어야 했는데. 맛있겠다, 딸. 마미 도와줘요. 하필 지금. 맨날 그런다니까. 움직이지 마. 더 좋은 빛이 있어야겠어. 길 내놔요. 뭐가 걸렸네. 이럴 수가. 아, 여기 있다. 이제 머리 묶는 건 누워서 떡 먹기야. 우와, 멋지다. 더 멋진 게 있지. 이거면 멋진 장식이 되겠어. 이거 봐봐. 빨간 장미가 네 뱀파이어 스타일을 멋지게 장식해 줄 거야. 먹을 수도 있고요. 좋은 생각이네. 잠깐, 내 치즈케이크 어디 갔지? 근데 어떻게? 냄새가 너무 좋았어요. 저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요. 밥 주세요, 빨리요. 여기 딸, 맛있게 먹어. 이게 뭐예요? 너 뱀파이어잖아. 넌 피를 마셔야지, 그치? 알겠어요. 마셔, 금방 올게. 할 수 있어. 색깔 완전 똑같네. 이제 피를 비어있는 통에 넣고. 훨씬 낫다. 잘했어. 아, 목마르다. 마시지 마요. 못되게 굴지 마. 아, 몰라야 되는데. 이상한 느낌인데. 아, 주스 너무 맛있다. 이 귀여운 오리 좀 봐. 가지고 있어야지.
그리고 내 조각상. 당연히 점심도. 그리고 이 종이야. 다 준비됐어. 안 돼. 옷은요? 걱정하지 마. 뱀파이어 옷 만들어줄게. 검정색 망사가 딱이겠어. 짠! 이제 꿰매보자. 예쁜데? 트릉 트릭. 우와, 마미! 마미가 최고예요. 이제 마미, 안 돼요! 뭐였지? 우와, 너무 아름다워요.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야.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진짜 뱀파이어는 박쥐가 있어야지. 우와, 같이 놀고 싶어요. 안 돼, 뭐하지? 이러라고 있는 거 아니야. 룸 트릭. 자, 여기 내 딸을 위한 망토. 잠깐요, 이거 내 건데요? 내게 될 거예요. 잠깐, 게임으로 해요. 좋아요. 좋아, 그럼 테이블로 가시죠. 저 이기긴 힘들걸요? 딸, 규칙 설명해 줄래? 먼저 풍선을 불고 그 다음에 컵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시작해요. 좋아, 내가 이기겠어. 아, 안 돼, 어떡해. 패배자. 그럼 내 망토 쳐야 되는 거야? 불공평해. 울지 마요. 여기 위로의 상이에요. 진짜 나 주는 거예요? 네, 여기 피도 드릴게요. 와, 좋은데? 생일 축하해, 딸. 고마워요, 마미. 한 조각 잘라줄게. 에, 전 단 거 싫어요. 피나 좀 마시고 싶은데. 다 마셨는데. 미안해. 말도 안 돼. 여기서 내가 필요한 거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쉬, 눈에 띄면 안 돼. 여기가 맞는 것 같아. 누구예요? 나 안 돼요. 여기서 나가요. 당신 피를 가지고 갈 수 있으면 가죠. 좋아, 간식도 있어. 가자가, 우리 할 일이 많아. 드럼 트릭. 거의 다 왔어. 배달에서 제일 맛있는 건 택배기사야. 나왔어. 손도 무겁게 왔지. 또 애들 훔쳐오는 거야? 못 훔쳐올 수가 없더라고. 그만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작은데. 그래, 그래서 더 맛있지. 일어나가. 똑똑하네. 만지기만 해봐. 지루하긴. 너무 예쁘다. 가족이 된 걸 환영해. 아! 어디 있었어? 시간 확인은 한 거야? 첫날부터 늦으면 안 되지. 알겠어. 맨날 우리한테 소리 질러. 아니, 이거 왜 안 열리지? 나도 뱀파이어인데. 아, 봤어? 넌 패배자야. 널 진작에 먹었어야 됐는데. 뭐야? 저 말 듣지 마. 알겠어. 없던 걸로 할게. 나 먹지 마. 엄마, 나 무서워. 아가, 무서워하지 마. 다들 겪는 일이야. 봐봐. 우와, 나도 똑같아지는 거야? 당연하지. 인내심만 조금 가지면 돼. 이게 우리 가족 앨범이야. 봐봐. 난 왜 여기 없어? 지금 고치자. 이 사진 마음에 들어? 다른 사진들 옆에 놓자. 배신자. 너무 사랑해. 나한텐 한 번도 말 안 해줬으면서. 좋아, 신경 안 써. 갈 거야. 우와,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괜찮아? 금방 피곤해하겠지. 아니면 금방은 아니려나? 어서 날아봐. 안 되잖아. 이런. 왜? 그래, 좋은 생각 났어. 나 없이 어떻게 하려고? 두꺼운 종이가 필요해. 날개 모양을 그리는 거야. 다 자르고 드룸트릭. 스텐슬이 준비됐어. 이제 천 위에 올려놓고 하얀
하얀색 마커를 써서 윤곽을 그리는 거야. 선 하나도 놓치면 안 돼. 다 준비됐으면 천을 자르는 거야. 반복 트름 트릭. 날개를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 디테일들을 추가하는 거야. 트름 트릭. 좋았어. 잘 나가는 뱀파이어들도 이런 날개는 없어. 딸 이리 와봐. 우와 엄마 내 거야? 당연하지. 엄마 고마워. 이거 최고의 선물이야. 이제 가자. 진짜 뱀파이어는 날개랑 송곳니가 있어야지. 물기 연습하자. 알겠어. 준비됐어. 여기 물어봐. 꽉 무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어. 어서. 아 이거 플라스틱이야? 안 돼. 안 할래. 아 얼른. 잠깐. 알겠다. 이게 내가 필요한 거야. 젤라틴을 먼저 섞고 이제 빨간색을 넣어서 진짜처럼 보이게 해야지. 피는 걸쭉하고 달아야지. 이제 이걸 장갑 안에 붓는 거야. 여기 붓고 이제 식기를 기다리면 돼. 그럼 한번 해볼까? 연습하기 전에 먼저 이 젤리를 굳혀야 돼. 됐다. 좋아. 이게 우리가 필요한 거야. 거실로 가자. 엄마 도와줄래? 당연하지. 중요한 건 안 다치는 거야. 됐어. 이제 물어봐. 앙! 와 이거 진짜 뱀파이어이잖아. 고마워 엄마. 맛있었어. 다 먹어도 되지? 식탐이 많네. 아무데도 가지마. 그러려고 했어. 아 실수였어. 목이 좀 아프네. 이건 뭐야? 송곳니랑 구멍? 매너 좀 지켜. 다른 사람이 보기 전에 씻으라고. 뭐야? 엄마 나 기분 나쁘게. 딸 엄마 왔어. 무슨 일이야? 그만해. 싸우는 거야? 미워. 내비둬. 도와주려고 한 건데. 아! 괜찮아 딸. 엄마 도와줄래? 당연하지. 날개 틀을 채우고 다른 틀도 빨간 접착제로 채우는 거야. 접착제가 굳기 전에 핀들을 넣고 드럼 트릭. 준비됐어. 딸한테 보여줘야지. 우와 닦을 필요도 없잖아. 우리 아직 할 일이 많아. 왜 저렇게 좋아하는 거야? 좋아. 이게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드럼 트릭. 너무 예쁘다. 안아보자 우리 딸. 마음에 들어? 마음에 안 들어. 내 거였는데. 랄랄라 뱀파이어 규칙. 아 내 눈. 그만해. 충분해. 이리 내놔. 엄마 너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해? 리오 또야? 왜 내 작은 꽃 뭐가 문제야? 엄마한테 와. 엄마 나 그냥 놀고 있었어. 새 장난감 가지고 싶어? 당연하지. 그럼 시작하자. 병에 가위로 구멍을 만들고 위에 반은 잘라내. 엄마 믿어. 프로잖아. 좋아 됐다. 히히 다음은 뭐야? 이제 여기에 양말을 씌우는 거야. 병이 안 추워지게? 아니 곧 알게 될 거야. 우리 아직 빨래하는 거야? 더 좋은 거야. 비눗방울 불 거거든. 근데 우린 뱀파이어니까 우리 비눗방울 색은 피색이어야지. 색소를 넣으면 끝. 이제 비눗물에 넣고 시작. 우와 멋지다. 엄마 더 높이. 아주 좋은 저녁이야. 동의하니? 역겨워. 뭐야 누구야? 이런 미안. 얘들아 진정해. 아 가만 안 둘 거야. 넌 여기 속하지 않았어. 리오 가서 얼굴 닦고 와. 이제 다시 우리 둘이야. 자 딸 어디까지 했지? 꼭. 자 이제 안 돼 안 해. 어디가? 이상하네. 주스 좀 주려고 했는데. 껍질 까고 이제 주사기에 엄청 많이 넣어야 돼. 좋았어. 석류 주스 마실 사람? 주사 맞는 거 아니야? 아니야. 비타민 넣는 다른 방법이 있거든. 아가 다 준비됐어. 많이 먹어. 맛있을 거야. 맛있다. 이해가 안 가네. 누가 문 잠근 거야?
문 열어. 아, 다른 문이 있네. 엄마가 여기도 청소하라고 했지? 우와, 내가 맞았어. 내 개인 모음집에 들어갈 거야. 좋아, 집중하자. 뭐 하고 있나 봐야지. 이게 내 기회야. 이번에는 엄마가 널 보호해주지 못할 거야. 받아라 동생아. 어? 이런, 이상하네. 이거 어디서 온 거지? 딸 여기 있어? 어, 네, 무슨 일이야? 내가 사냥을 놓친 거야? 다 괜찮아요. 괜찮니? 네, 이제 필요 없겠네. 가서 놀아. 다 곧 알게 될 거야. 반지 위에 핸드폰 모양을 그리고 이제 판넬 프린트로 마무리. 트름트리. 다음 단계는 비누를 녹이는 거야. 그럼 잘라놓은 핸드폰을 채울 수 있지. 틀을 비누로 채우고 가짜 핸드폰을 넣는 거야. 남은 비누를 위에 놓고 이제 굳을 때까지 좀 기다리면 돼. 트름트리. 이제 비누 핸드폰 사용 준비가 끝났어. 와, 엄청 딱딱한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요. 아, 안 돼. 절대 안 닦이겠어. 자, 여기 핸드폰. 고마워, 엄마. 이 케이스 어떻게 꺼내지? 다 닦아버리면 되나? 잠깐, 뭐지? 이거 진짜 핸드폰 아니잖아. 엄마, 핸드폰이 반지로 변했어. 아, 몰랐네. 자, 여기. 고마워, 얼씬 났네. 맛있다. 딸, 이는 어떡하고? 어떻게 방해하지? 알겠다. 치과 가고 싶은 거야. 치과? 알겠어. 치과? 그래서 뭐? 진짜? 좋아, 그럼 내가 알아서 하지. 사탕을 많이 먹으면 사탕들이 네 이를 먹기 시작할 거야. 그걸 막으려면 맨날 이를 잘 닦아줘야 돼. 알겠지? 야, 쉽네. 가짜 이로 한번 해보자. 봐봐, 충치가 치약을 무서워하고 도망가고 싶어하지? 깨끗하고 더 중요한 건 건강하다는 거야. 우와, 나도 이 닦으면 똑같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럼 할래. 똑똑하네. 좋아, 간식이나 먹자. 다 보고 있어. 아! 어디다 놨더라? 여기였나? 어딨지? 딸? 엄마? 앉아봐. 너 신발끈 풀렸잖아. 넘어져서 다치고 싶어? 엄마가 하는 거 잘 기억하고 마지막 거 네가 묶어봐. 그럼 마지막 거. 하이파이브. 아, 누가 넘어져서 다칠지 알겠다. 리오, 언니가 얼마나 장난 좋아하는지 알아. 이거 좋아할 것 같은데. 언니가 고개사가 될 수 있나 보자. 아, 내 다리. 아! 왜 이렇게 칠칠 맞아? 리오가 넘어졌다. 놀자. 그만해. 아, 내가 너한테 줄 게 있어. 벌써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봐봐. 내가 다 보여줄게. 홀로그램이란 거 들어봤어? 이제 우리가 뭔가 시도할 거야. 우와, 진짜 같잖아. 어디가? 맛있는 냄새 맡았지? 먹고 싶어? 그거 손가락이야? 어, 제일 맛있는 부분이지. 악몽이야. 야, 난 뱀파이어다. 아, 소리 좀 그만 질러. 이제 잘 시간이야. 언니 말이 맞아. 자, 편하게 누워. 언니가 동화 읽어줄게. 아주 먼 옛날 아주 아주 먼 숲에서. 이거 알아? 살았어요. 살았어. 누가 살았다고? 언니 일어나. 뭐? 아, 그래. 아이가 더 빨리 잠들게 하고 싶으면 여기 꿀팁이 있어요. 관 모양을 종이에 그리고 잘라내서 반지 위에 올리는 거야. 그림의 윤곽을 다시 그려보자. 그리고 다 잘라야지. 양피지를 충분하게 측정해서 프레임에 연결하는 거야. 이제 화면에 스탠드가 있어야지.
피바다가 된 것처럼 만들었어. 어디까지 읽었더라? 아주 큰 거미가 살았어요. 그리고 박쥐 친구도 살았죠. 아, 그리고 현명한 고양이가 방문했어요. 거기서 멈출 수 있어? 어, 내 동생 졸려? 귀엽긴. 사랑해 내 동생. 준비된 것 같아. 댓글에 저희가 뱀파이어가 되기 위해 어떤 단계를 마쳤는지 적어주세요. 확인해볼까? 박쥐 날개 여기, 송곳니 여기, 망토 완전 딱 맞네. 창백한 얼굴 너 진짜 백지얼공주 같아. 자 우리 딸들 벌써 늦은 것 같은데 딱 맞춰왔어. 리오 동생 좀 잘 돌봐줘. 다 괜찮을 거야 엄마. 잠깐 너한테 줄 선물이 있어. 이게 널 보호해주고 날 생각나게 해줄 거야. 너 애가 너무 자랑스러워. 얼른 가. 아, 내 딸들. 저기 베티 간식 먹으러 갈래? 왜 릴스 보라고는 안 하는 거야? 아니면 유튜브 쇼트 같은 거? 완전 뛰어난 학생 될 수 있는데. 자 아침이다. 두 명이 먹기엔 부족하니? 그럼 내가 먹지. 여드름 백작이 물었나? 봐봐. 으흐 난 안 먹어. 제 새 선생님이에요? 아! 아! 무슨 일이야? 아! 아 선생님이 두 명? 좋아 비티 정신 차려. 멜로니 도와줘. 아니 아니 네가 우리 데려왔잖아. 난 간다. 뱀파이어예요? 어 근데 널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 좋은 생각 났어. 깨끗한 컵으로 마시는 게 훨씬 기분 좋지 그치? 완벽해. 좋아 널 아름답게 만들어야겠어. 이제 훨씬 낫네. 우와 마법사 같아요. 다 내 도구 덕이야. 어 기분이 안 좋은가 봐. 자 이제 메인 코스. 어 장난하는 거야? 셀프 서비스는 못 참아. 알겠다 뭔가가 있어. 내 송곳니가 칫솔 없이 이렇게 뾰족하게 유지되지 못하지. 수치약이 필요해. 좋아 돌아서서 입 벌려. 이제 훨씬 낫네. 저기 턱이 안 다쳐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누가 너 돌봐주고 있긴 한 거야? 난 알파야. 넌 더러운 알파야. 유황 광산이 있네. 배고프게 있을 순 없지. 독살당하고 싶진 않은데 귀 청소를 해야겠어. 귀 청소기면 될 것 같은데? 움직이지 마. 역겨워. 내 말은 어떻게 들었던 거야? 좋아 뭐가 더 있나 확인해 봐야겠어. 이거 귀가 아니라 필통이잖아. 귀에 연필 안 넣을게요. 놔. 네가 날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널 먹을 거야. 벌써 훨씬 맛있어 보이는 내 귀염둥이. 널 빨리 먹고 싶어. 어 멜라니도 한 입 먹을 수 있겠는데. 잠깐만요 더 나은 게 있어요. 내가 만든 거예요. 먹어봐요. 나 간식 좋아해. 냄새 좋다. 어때요? 맛있네. 이 소스 레시피 좀 알려줘. 당연하죠 더 줄게요. 어 고마워 완벽해. 좋아 이번에는 아주 맛있게 됐네. 어 배불러. 두 명은 먹은 것 같은데. 어 한 번 더 먹을까? 아니야 더 못 먹어. 잘 먹었으니 한숨 자러 가야겠어. 어 손님이 뭔가를 놓고 간 것 같은데 만져도 괜찮겠지? 에드워드에 반짝이가 있나 궁금해. 왜 안 열리는 거야? 안 열리잖아? 어 좋은 생각 있어. 의자 보드를 써봐야지. 오래된 학교 의식 너무 좋아. 트름트릭. 뭐야 또 너야? 매너. 어 재밌는 장난이 될 거야. 뱀피러스 트름트릭. 난 피목욕이 좋아. 그만 좀 해. 트름트릭. 아, 안 돼. 빨리는 안 되죠. 좋아 원하는 게 뭐야? 뷰티박스 열어주세요. 그게 다야? 그래서 날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알겠어 열어줄게. 열려라. 자 됐지? 받아 지루하긴. 우와 이렇게 되고 싶어요.
쉽지. 맞는 송곳니가 필요해. 옷장 먼저 바꾸자. 망토가 없는 뱀파이어는 지느러미 없는 물고기랑 같지. 이봐봐. 가만히 있어. 아니면 옷깃이 떨어질 거야. 만족해? 버피라고 불러주세요. 고마워요. 거울 봐야지. 아하, 무서워해라. 안 돼, 하지마. 다들 겪는 일이야. 이 가방은 왜 이래? 노숙자한테서 훔쳐온 거야? 마늘? 아, 이런. 실례했어. 가방 새로 만들어야겠다. 최고를 위해서야. 검정 벨벳이면 완벽해. 가방 몸통을 만들자. 중요한 건 꽉 누르는 거야. 마커 달린 납침판이 없어서 아쉽네. 준비? 원을 잘 잘라야지. 여기 같은 판지 원을 사용하는 거야. 이제 접착제로 붙이고. 하나도 좋은데 두 개는 더 좋지? 그럼 크릭. 엄청 스타일리시하네. 뱀파이어 튜닝 추가해야지. 박쥐 뒷면을 접착제로 덮고 가방 중앙에 붙이는 거야. 아, 뿌리면 훨씬 더 고딕 스타일로 보이겠지? 어린 뱀파이어한테 완벽해. 마음에 들어. 근데 뭔가 부족한데? 그렇지, 끈이 있어야지. 체인이면 훨씬 잔인해 보일 거야. 도난 방지 시스템이라고 불러야지. 아무도 이런 가방엔 손댈 생각 못할 거야. 아가, 내가 가져온 거 봐봐. 이리 와, 진짜 뱀파이어 가방 생겼네. 우와, 뱀파렐라 거 같잖아. 고마워요 베티, 문제없어. 뭐야, 잡지 전체가 은이잖아. 끔찍해. 근데 이거 괜찮은데? 이것도. 이게 최고네. 얼마라고? 돈 있나 봐야겠어. 비었잖아. 언제 다 쓴 거야? 아, 진짜 동전 하나도 없는 거야? 잠깐, 내가 똑같은 거 만들면 되지? 사슬이랑 병으로. 이거면 충분할 것 같아. 새로운 액세서리 스타를 위해 비켜라. 먼저 베이스랑 장식을 연결해야지. 접착제로 하자. 이거면 잘 고정될 거야. 이제 검은 접착제로 고리를 따라서 딴 모양을 만들고. 검은 촉수처럼 보일 거야. 글루가 굳기 전에 큐빅 몇 개 붙이고. 예쁘다. 병을 비워두면 안 되지. 여보세요? 트름트릭 딜리버리죠? 기다리고 있어요. 트름트릭 딜리버리입니다. 딱 맞춰봤네요. 목이 말랐는데. 수확이 좋았어. 좀 가지고 있어야지. 이거면 충분할 것 같아. 반지를 까먹고 있었네. 이제 완전 뱀파이어 스타일이야. 안에 잘 있어야 되는데. 됐다. 어? 아직 여기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맞아서 고마워요. 잘 가요. 저희 영상 재밌었어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봐요.